자, 어제 이어서 데빌포스 3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 했던 부분까지 제가 따로 진행해 놓은 뭐 그런 상태고요. IPP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빠져서 자, 마법 자, 빙과 요거를 한 이쯤에 잠깐만 한 명 맞네. 자, 일단 취소하고 자, 얘부터 좀 빼야겠네요. 자, 루소를 보자. 48 자, 루소로 요 녀석 때리고 아, 네. 피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케메이가 그 2에서도 나왔고 그 데빌포스 2에서도 나왔던 여자라고 하네요. 성별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네, 아 아이 공부까지야 아유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아 아유 열심히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 여기다 날려주고 자, 요렇게 두 마리 때리고 자, 위쪽에 그 성벽을 수비하는 수비대장이 우리 아군의 경험치를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빠르게 잡아줍시다. 아, 원투의 스토리를 알고 보면 아무래도 그 시리즈물들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들이 뭔가 전작을 해봐야 재밌는 그런 게 좀 크긴 하죠. 네, 알고 보면 사실 주인공만 이용해 솔로 플레이가 가장 쉽다는 게 함정. 아, 그러니까 주인공 몰빵해서 주인공만 키우는 그런 플레이가 제일 쉽나 보군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그냥 그 죽여도 되나? 자, 일단 마법 치유의 속삭임. 아, 전부 다 보물찾기로. 아,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구나. 옆자리 배꼽님 어서오세요. 빼빼로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카라스KL님 어서오세요. 네, 원투는 용병대장 루크비스트가 주인공입니다. 루크비스트가 그 노란머리 맞죠? 노란머리고 그 우리의 협력을 거절했었던 뭐 그런 녀석 맞죠? 자, 턴종료. 제주도움님 어서오세요. 자, 힐러니까 방어. 아, 맞군요. 아, 그 녀석이 원투의 주인공이었구나. 3에서는 까메오 같은 그런 식으로 나오나봐요. 네, 주인공을 구석에 박아놓고 플레이하는 게 꿀잼. 아, 주인공을 일부러 안 키우는 거구나. 네, 불법 사설 도박 관련 안내요? 그런 게 떠요? 저는 일단 BJ라서 그런지 안 뜨는데, 그런 게 떠요? 아, 네, 일해봤긴 했죠. 네, 그런 데서 일해봤긴 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거 뜨시나요? 네, 아, 원에서 용병대를 설립한다고요? 네, 주인공 솔로 플레이하면 마법사로 직업 잡고 광역기 난사. 그러면은 다른 동료들을 안 키웠으니까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다른 애들을 확실히 좀 빠르고 재밌긴 하겠다. 자, 7렙이고 8렙이니까 자, 루소로 잡을 수 있나? 자, 못 잡네. 자, 일단 다른 애로 자, 간증 치고 자, 요렇게 자, 양념을 좀 쳐주고요. 죽는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루소로 마무리합시다. 루소를 조금 레벨 올려주기 위해서 네, 천지여목? 왠지 이름이 전체 스킬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 게임은 그 범위 스킬이 아군이랑 적군을 다 때리니까 아마 전체 마법 같은 건 없겠죠? 네, 구마옵사. 아, 제동.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네, 요즘 도박이나 불법 같은 거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서 뜨는 것 같음. 아, 그게 그 아프리카 아이디를 가끔 해킹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해킹을 당하면은 그 아이디로 그 누가 뭐 짱깬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게 그 불법 도박 광고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아이디 해킹을 당하면. 자, 아무튼 레니스 잘 돌아와줬네.
덕분에 잘 왔네. 자, 성으로 들어가세. 도레스 전화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세. 네, 아, 파트 2에서 경험치 버그가 있어요? 어, 그렇구나. 그런 거, 길드 용병들이 우리들을 돕는 것을 거절했다고. 수도까지 공격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으론 그것도 무리는 아니군. 아, 아군을 죽여서 경험치. 아, 끝내기 전에 위쪽에 있는 병사들 좀 죽일 걸 그랬나? 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좀 아깝네요. 면모 없습니다, 도레스 전하. 레니스 일행을 용병 길드로 보낸 건 접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재밌냐 공님, 어서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전투에 대해선 나도 들었네. 용병은 고용하지 못했지만 대신 레니스 일행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잖아. 자네에겐 아무런 불만이 없네. 익스플로저님 리하이요. 네, 마법사 빙괴 연화 말고 최종 스킬이 문제가 사거리 5칸. 아, 마법사 주의로? 어, 그렇구나. 그보다 수도 동쪽의 적들이 골칫거리일세. 정찰병에 따르면 붉은 기사도 있다는 거야. 붉은 기사? 드디어 바람이 본색을 드러냈군. 알겠습니다, 도레스 전하. 출격 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알고 있네. 가보게. 넷, 넷, 셋, 둘, 하나. 그는 이번 전투에 전사자에게 꽃을 바치러 가는 것을. 레니스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겠지. 이 땅에 처음 인간이 태어났을 때 수호자인 쌍둥이 여신 크리아와 아스테아는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자 칼과 꽃다발을 보냈다네. 아, 자, 데빌포스 3의 부재가 칼과 검과 꽃다발인데 요런 의미라고 하네요. 란트님 어서세요. 네, 파티를 계속 끌고 가면서 마지막 스킬 써먹기는 진짜 어려울 듯. 아, 그래요? 누군가 몰빵을 해야 마지막 스킬을 쓸 정도로 크나 보구나. 가른 변화무쌍한 자연과 사나운 야수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 꽃다발은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다시 천계로 돌아갈 때 맡겼던 것을 여신에게 돌려주도록, 살아남은 이는 죽어간 자들을 떠올리면서 꽃다발을 바친다는 거지. 그보다 다음 전투는 힘겨워질 것 같네. 레니스, 미안하지만 계속 우리를 도와주게. 적을 지휘하는 자는 붉은 기사라 불리는 바람군의 정예라네.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도록 하게. 아니, 제가 여자도 아닌데 꽃이라니. 자, 테렌스가 동료를 찾아왔네요. 자, 미셸이란 궁수를 찾아왔죠. 히스로우 중전사. 자, 부슈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퇴마검. 왠지 좋아 보이는데? 자, 마술사의 문장. 퇴마검. 자, 레벨 올랐고요. 자, 퇴마검이란 아이템을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칼, 퇴마검. 뭐야. 그렇게 많이 좋진 않네? 그냥 적당히 좋네, 적당히. 네, 주력 멤버 말고는 다들 보물 찾는 노예일 뿐이지. 아, 그렇군요. 동료가 요렇게 요 나머지 자리만 풀이 되면은 이제 쓸모없는 애들은 전부 다 그 보물찾기 돌려버리면은 되겠네요? 플라우터님 어서세요. 동검 팔아버리고, 자, 퇴마검을 테렌스한테, 자, 철검 팔고. 네, 나파이어스족의 한 명은 전장에 출격시키세요. 네, 뭔가 좋은 게 있나봐요? 네, 뭔가 이름에 비해서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별로 안 좋네요. 자, 은검. 자, 레니스의 장비를 바꿔줍시다. 자, 그리고 윙소드 팔아버리고. 자, 은검, 함. 자, 그 다음 팔고. 자, 그 다음에 은의 플레일. 자, 루소에게. 자, 제가 쓰는 캐릭터들만 요렇게 장비를 좀 맞춰줄게요. 자, 아네스를 은활로. 그 다음에 은반지. 자, 은반지는 리카르도. 자, 쓰던 거 팔고. 자, 은지팡이 오네스트.
쓰던 거 팔고, 자, 은지팡이, 다리안 팔고. 어, 이 게임은 근데 뭔가 돈이 모자라서 허덕이거나 뭐 그런 일은 별로 없네. 자, 은갑옷, 자, 쓰던 거 팔고, 자, 어, 케메이에게, 자, 쓰던 거 팔고, 은갑옷. 확실히 뭔가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모자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은데, 어, 요건 돈이 그렇게 모자르지 않네. 어, 아, 이걸로 사줄걸. 어, 아, 잠깐만. 아, 잘못 눌렀네. 자, 그 다음에 은호구. 자, 호구는 누가 쓰는 거지? 자, 아네스가 일단 낄 수 있는데 로브도 낄 수 있지 않나? 13. 이것도 13. 똑같네? 장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조금 틀릴 뿐이지 똑같네. 이왕이면 뭐 좋은 걸로 사줍시다. 자, 팔고. 자, 오네스트도 로브. 자, 그리고 어디지? 다리안도 로브. 자, 요렇게 하면 되겠지? 아, 함도 계속 죽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안 그래도 지금 함이 너무 잘 죽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2호의 두턴 크리티컬 공격이 잘 터져서. 아, 그래요? 2호라는 녀석을 키우면 좋아요? 자, 그러면 2호가 뭘 쓰지? 보자, 2호. 자, 일단 요건 아니고 로브. 2호가, 아, 얘구나. 자, 2호가 쓰는 갑옷은 뭐지? 호구인가? 어, 호구네. 자, 호구를 2호한테 껴주고요. 그 다음에 무기. 자, 칼 쓸까? 어, 칼 쓰네. 자, 2호의 무기를 요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보자, 악세사리는 뭐 비싸니까 요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필요 없겠죠, 아직까진. 자, 요렇게 하고 편성을 잠깐 바꿔봅시다. 자, 2호를 출격시키라 그랬고, 자, 2호를 출격.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애들, 자, 와나비 이런 애들은, 어, 아니다 아니다, 냅두고. 출격, 훈련, 인재 발굴, 보물찾기. 일단 요 상태로 가는 게 낫겠죠? 미셸 같은 애 그냥 다 보물찾기로 돌릴까? 이런 애들 아무리 키워봤자 나중에 쓸모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훈련시키지 말고 보물찾기 같은 걸로 돌릴까요? 그 잉여 캐릭터들은 아무리 키워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후반에 2호로 법사들을, 아, 지금 수준에선 2호가 죽어요. 어, 그럼 훈련을 시키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무리해서라도 데리고 나갈까?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저장하고요. 자, 저장을 하고, 아, 2호를 막타 치면서 살이면 오케이. 자, 요 상태로 출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야, 맞네. 자, 바람군에서는 훌륭한 전과를 올린 전사에게 붉은색 갑옷을 하사하고 왕의 친위대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붉은 갑옷의 전사는 붉은 기사라고 불리우며 그 절대적인 강인함은 주변 나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수도 리그리아 동쪽에는 붉은 기사 라센의 부대가 이미 포진을 끝내고 수도 공격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센이라는 녀석과 요번에 싸우는 것 같네요. 아, 2호에게 투명 인간을. 어, 야, 근데 혼자서 저렇게 날개 달고 있으니까 튄다 뭔가. 자, 누구니 너인? 헤헤. 제 말로 죽으러 오다니 정말 한심한 녀석들이셩. 생각보단 빈약한 군대로군. 그나마 쓸만한 게 상대라곤 기사단장 카트라이트 정도잖아. 마법만 주의하면 나 혼자 힘으로도 충분하겠군. 정군 전투 준비. 매운맛을 보여줘라. 자,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보자, 얘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NPC 아군인가 보네. 자,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요마들도 다 적군인 것 같고, 아래쪽도 적군이고. 자, 일단 뭐 요렇게 있네요. 아, 붉은 전사 아픔, 오케이. 네, 저 빨간 갑옷을 입은 얘가, 이 라센이라는 애가 요번 시나리오의 보스인 것 같죠? HP가 108이네? 야, 센데? 아, NPC를 미리 처리해서 경험치를. 오, 좋네.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자, 이쯤 가서 일단 마법 한방 날려주고,
근데 마법 말고 그 일반 공격으로도 잡을 수 있나요, 얘네? 아, 처음 등장 시 아파요. 아, 그렇군요. 어? 아, 카트라이트랑 그 일행들이었구나. 근데 여기서 얘네를 죽여버리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카트라이트 이벤트가 뜨나요? 어? 경험치 빵 주네? 네, 경험치 안 주네요? 아, 그러니까 경험치를 뺏어가는 것만 방지하는 그런 거구나. 자, 공격할 수 있나? 공격. 어, 할 수 있네? 야, 근데 카트라이트 확실히 세긴 세다. 아프네. 근데 모습이 똑같이 생겼어. 뭐지? 자, 이렇게 일단 대기. 자, 그리고 앞으로 가고. 자, 카트라이트를 다른 애들로 때리는 거는 자살행위겠죠? 자, 얘네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애들도 때리기가 너무 무섭다. 식동이님 어서오세요. 아, 얘는 뭔가 원래는 공격하면 안 되는 그런 NPC라서 그런지 뭔가 표시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경험치 스틸범들을 잡아주고요. 어, 그래, 돈은 주네. 자, 가서 회복하고, 오네스트로. 자, 치유의 속삭임. 함이 좀 달았고, 카트라이트. 아, 카트라이트가 아니지, 레니스. 어제도님 어서오세요. 자, 네, 아네스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크고 있어요, 되게. 자, 그리고 우리 2호. 2호는 무슨 능력 있지? 마법. 자, 마법 못 쓰고, 그냥 칼 쓰는 애인가 보구나. 자, 우리 다리안 힐러죠. 자, 치유의 속삭임. 어, 안 닿네. 자, 힐할 캐릭터가 쟤밖에 없는데? 조금 더 못 가나? 자, 못 가네요. 아, 네. 초반엔 2호로 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2호는 나중에 그 HP 1라운 녀석이라던가 2, 뭐 요런 애들 있을 때만 어, 좀 막타치는 용도로 써줄게요. 어, 미메르님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처음을 어, 경험치 스틸범들을 전부 다 제거해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아군은 안 때리죠. 아주 착하게도 우리는 막 뒤에 가서 때리고 그러는데. 보자, 34, 35. 자, 일단 마법을 한 방 더. 아, 2호가 궁수예요? 아, 궁수 한테. 아, 한테 잘못 봤구나. 자, 요 위치 좋고요. 아, 그 뭐였더라? 노출도인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궁수를 만나면 안 되겠구나.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네요, 그 2호라는 녀석은. 네, 만피라서 궁수한테 한 방에 죽어버려서. 아, 그렇군요. 많이 약하구나. 그럼 2호를 이렇게 전장에 데리고 나오는 의미가 뭐예요? 뭔가 이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 같은데. 뭐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경험치 스틸범들 다 잡아버리고. 아, 궁수한테 약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투명인간 걸고. 어? 뭐야? 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퇴각해야겠다. 어, 자, 어, 그래도 뭔가 죽으면은 시나리오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따로 말 대사 이벤트 같은 걸 해놨네. 어제도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네, 2회 공격도 좋고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마법사, 일반 중전사, 전사, 거기다 궁수. 오케이. 자, 가서 마법. 자, 치유의 속삭임을. 자, 우리 함에게. 함은 근데 항상 앞에 나가서 뭔가 HP가 항상 지 혼자 많이 깎이는 것 같아. 자, 공격.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 좋아요. 어, 그래, 죽이면 경험치를 주긴 주는구나. 뭐 거의 안 주다시피 하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아네스 가서. 자, 공격. 네, 카메이가 둘러싸이면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아, 그렇군요. 아, 함이 데빌포스의 대표 몸빵 캐리.
자, 일단 이쯤 가서 자, 여기서 투명인간을 걸어볼게요. 한번 이거 한 번도 못 써본 거라 안 그래도 좀 쓰고 싶었는데 요런 이펙트구나. 경험치 많이 주네? 이거 할 거 없을 때 이거 써야겠다. 경험치를 분화 주네? 자, 일단 천 종류. 아, 데미지가 센데 몸이 약한 캐. 그렇군요. 자, 방어. 아, 그래요? 화면이 또 멈췄어요? 자, 방어. 회피 좋아요, 게이드. 자, 방어. 2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궁수가 제일 최우선순위인가 보구나. 얘는 뭔가 상성 같은 걸 생각하면서 때리나 보네. 다크초코우이님 어서오세요.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대기 커맨드를 쓰면은 피랑 마나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링님 어서오세요. 아, 네, 초코우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10 이하일 경우는 회복을 안 합니다. 아, 10 이하일 때는 아예 회복을 안 하는 거구나. 자, 보자. 우선은 이쪽에 있는 요마들보다 궁수를 먼저 제거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위로 올라와서 요 궁수들을 먼저 잡을게요. 네, 1이랑 2는 그 고전 게임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쉽게 구하지 않나요? 아, 네, 오늘 카말테치 네, 진행하죠. 어제도 하다 말았으니까 오늘은 많이 해야죠. 자, 일단 궁수들부터 익스플로저님 리하이어. 자, 궁수를 좀 잡고 루스로. 근데 궁수는 뭔가 그 회피율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자, 2호로 한번 때려봅시다. 오, 야, 공격 모션이 멋있네. 오,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 자, 그 다음에 다리안을 올라가서 자, 2호에게 투명인간을 걸어줄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네, 마음껏 왔다갔다 하셔도 아, 괜찮아요. 자, 보자. 일단 풀핀 요마를 한 대. 아, 잠깐만, 법사 먼저 잡아야 되지. 자, 밑쪽에 있는 법사를 자, 최우선으로 잡고. 농민의 영웅님 어서오세요. 아, 중전사로는 궁수를 잡기 힘들어요. 아, 중전사로는 그런 궁수를 되돌림 때리지 말아야겠네요. 그 실피 남은 거 같은 거 아니면. 자, 이쪽으로 와서 보자. 마법을 써줄 애가 자, 케메이가 아까 마법을 많이 맞아서 HP가 많이 다른 그런 상태죠. 아, 그래요? 중전사가 약해요, 그렇게? 그렇구나. 회피. 플랑도미네님 어서오세요. 네, 중전사가 뭔가 딱 봐도 세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데 의외네. 자, 일단 궁수 한 마리 마무리하고요. 회피. 자, 궁수끼리는 활이 잘 안 박힌다거나 뭐 그런 게 있나? 자, 그 다음에 함으로 올라가서 마무리 그럼. 자, 좋아요. 네, 주인공 플레이할 때 중전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게요. 그 케메이가 다른 애들한텐 센데 그 마법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자, 올라왔네. 네, 마력이 마법 방어력에 해당하는데 마력이 낮아서 후반 마법사들한테 꿈살. 아, 마력이 마방 역할도 하는구나. 오호, 그렇군요. 자, 방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역시 어떤 게임이나 진짜 법사가 초반에는 힘든데 후반엔 강한 그런 캐릭터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레니스니까 일단 반격. 자, 우리 레니스는 짱짱 세기 때문에. 회피. 자, 그치만 2연타. 네, 중전사 궁수 치료사가 레벨업 할 때 스탯도 적게 오르고 기본 능력도 딸림. 네, 주인공을 마법사로 해서 마력이랑 기량을 올리고 시작. 중간에 전사로 전직.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제가 또 이 게임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확실히 그랬으면은
아 그리고 제가 잠깐 얼핏 들은 게 중간에 전직을 하면은 그 전직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스킬들이 다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마법사로 시작해서 중간에 전사로 전직하면은 그 마법이 되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좋겠다 확실히. 자 보자. 일단은 자 케메이로 아 궁수 때리면 안되고 자 일단 요 녀석 마무리해. 마무리 아 그게 제일 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거 알았으면 마법사로 시작할걸 그랬다. 뭐랄까 주인공은 제가 웬만하면 다른 게임에서도 마법사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요 게임에서는 그 칼을 든 전사의 느낌이길래 일부러 전사를 했는데 어 그랬구나. 자 이제 레니스를 보자. 누굴 잡을까? 63 59 자 요 녀석 네 마력 수치가 높으면 마법도 알아서 개방돼서 마법사로 최종 스킬 얻고 힐러로 가서 힐러 스킬 얻고 다시 전사로 전직. 야 그러면은 모든 마법을 다 가지고 시작하겠네요? 아니 시작이 아니고 다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치유의 속삭임. 아 처음은 전사가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리카르도 자 이쯤 가서 마법 자 요거를 요쯤에 어 아 저 얘 누구야? 너 누구니? 자 케메이의 위치가 애매하네요. 자 그냥 공격할까? 공격하고 채울까? 다 때리고 싶은데 자 어쩔 수 없지. 어 아 일로 하면 되는구나. 아 나 무슨 자 여기다가 마법 자 이상한 데서 고민하고 있었네. 네 초반에 전사가 꿀잼. 아 그렇군요. 네 그 보통 요 게임을 할 때 제일 쉽게 하는 게 주인공만 키우는 게 막 주인공 혼자서 다 때려잡고 그게 제일 쉽다고 하더라고요. 존놈 상놈 괴놈님 어서세요. 아 그러게요. 팀킬 할 뻔했어.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보자. 48 16 3 9 자 일단 막타 치고 자 요렇게 한 마리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오는 궁수한테 그 맞을 테니까 자 여기서 마법 투명인간 맛있는 감귤이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저 투명인간이 경험치를 은근히 많이 줘가지고 좋단 말이지. 자 16 근데 저 밑에 있는 수치 11은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 17은 크리티컬 시에 나오는 데미지인가요? 저 11은 알겠는데 17은 뭐예요? 위 무제 조조님 어서세요. 오리오님 어서세요. 자 일단 원킬 시킬 수 있는 녀석은 일단 하나도 없는 상태. 아 맞을 때 반격 데미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원킬을 못 시키니까 여기서 요 녀석의 HP나 좀 깎아줄게요. 근데 2호 같은 녀석은 회피. 자 뭐야 2연타 때리는구나. 얘도 기량이 높은가봐요. 근데 기량이 그 일단 10 이상 차이 날 때 2대 때리는 거 알겠는데 그 막 3대 이상 때리고 막 그러기도 하나요 혹시? 나중 가면? 자 일단 방어. 아 원래 회피율이 좋군요 제가. 밑에 뭔가 마법 쓰기에 딱 좋은 그런 진영이다. 자 반격. 아 회피 마스터. 자 주인공 회피 좋구요. 자 2연타 좋아요. 아 두 대가 최고. 아 아쉽네요. 네 나중 가면 막 3연타 나오고 막 그럴 거라 살짝 기대를 했는데 오야 레니스 회피 잘하네. 웬일이지? 자 또 반격. 요번에도 회피하진 않겠지? 역시 아 그 이상은 없어요. 60 저건 아마 크리티컬이겠죠? 뭔가 요 게임은 크리티컬 이펙트가 뭔가 특별하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자 마법 치유의 속삭임. 아 무쌍으로 자 보자. 일단 위쪽의 적들이 진짜 마법을 쓰기 딱 좋은 위치로 저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자, 한 이쯤 가서 놀래켜주면 되려나?
자, 한 이쯤? 이쯤 가면 올라올라나? 자, 여기서 일단 대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인공 일행을 차근차근 밑으로 내려보내봅시다. 어, 잠깐만. 적군이 하나 있었구나. 어, 몰랐네? 적군이 한 마리가 있었네요. 자, 일단 2호로 한 대 때려볼까? 몇 달지? 24. 자, 2호로 한 대 때리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애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경험치를 먹어줍시다. 자, 루소 레벨 9, 케메이 9, 함 8. 자, 함으로 마무리. 자, 함으로 잡아주고요. 역시 궁수들은 이렇게 뭔가 그 근접 공격이 약하네요. 뭔가 전사 캐릭터들한테 좀 약한 느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네, 투명인간 한 턴 쉬시고 다리안을 대기하면서 만화 회복을 해주셔야 할 듯. 아, 아, 만화를 채우기 위해서. 뭐야뭐야님 어서세요. 닉변하셨네. 자, 보자. 다리안 MP가 11. 자, 일단 오네스트로 내려와서 지금 주인공의 HP가 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자, 레니스를 채워줄게요. 네, 케메이는 여자라고 하네요. FC토마토님 어서세요. 네, 저도 어제 남자라고 들었는데 그 데빌보스2에서도 나왔던 여자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아, 요 게임은 데빌보스3라는 게임이에요. 노란파랑새님 어서세요. 네, 제가 봐도 케메이는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잔 줄 알았는데. 자, 보자. 일단 자, 적들이 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좀 회복을 하고 만화도 좀 채우고 그러고 내려갈게요. 자, 애들 일단 대기. 자, 대기를 시켜야 HP랑 MP가 찬다고 하길래 자, 요렇게 일단 HP랑 MP 채워줄 애들을 대기를 시킵시다. 자, 2호는 필요 없고. 자, 주인공도 대기시키고. 자, 요 상태에서 자, 턴 종료. 아, 투명인간 걸고 법살 내려서. 아, 그러면 또 한 턴을 벌 수 있겠구나. 어허. 디코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자. HP가 많이 차고 있죠. 자, 한 턴만 더 버틴 다음에 자, 다음 턴에 밑으로 내릴게요. 자, 대기. 자, 주인공도 대기. 자, 그 다음에 법사도 MP를 채우기 위해서 대기. 자, 함도 대기. 자, 됐죠. 이 상태로 자, 턴 종료. 네, 여자 무식하게 저런 플레이트 갑옷을 두르고 세몽둥이 적을 때려잡을 줄이야.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마법사한테 투명인간을 걸어줍시다. 자, 투명인간. 그러고 보니까 투명인간 걸고 내려와서 마법 날리고 그 다음 턴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걸고 내려와서 마법 쓰고 그렇게 반복하면 그냥 피해 없이 잡겠네? 자, 일단 투명인간 걸었으니까 자, 내려와서 빙과 자, 요거를 이쯤에. 아, 진정한 사기 스킬은 투명인간. 그러게요. 요렇게 잡아주고 다음 턴에 올라가서 또 투명인간 걸고 내려오면 되잖아. 파란 오우님 어서세요. 자, 아무튼 요렇게 법사 다 잡겠다 이러면. 자, 경험치 10 획득, 리카르도 레벨업. 그냥 타격을 주는 걸로는 경험치가 별로 안 오르는구나. 얘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자, 뭐 아무튼 요렇게 하고 자, 이제 나머지 애들도 대기시킨 다음에 턴을 넘깁시다. 야, 이거 완전 개이득인데? 피해 전혀 없이 잡겠네, 이렇게 하면. 자, 나머진 다 찼지? 자, 요 상태에서 턴 종료. 거짓말쟁이님 어서세요. 때리진 않는데 오긴 오는구나. 오우야, 깜짝 놀랐네. 거짓말쟁이님 어서세요. 그래도 인공지능이 그렇게 많이 멍청하진 않네. 자, 이렇게 때리면 오긴 하네요. 공격은 못하는데. 네, 깜놀랐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슬슬 때려야겠죠. 자, 요걸로 자, 요쯤에. 아, 빨간은 보스예요. 보스. 요 시나리오의 보스. 요번 스테이지의 최종 보스. 아, 최종 보스라고 하니까 또 뭔가 이상하네.
그냥 보스 리더. 자, 요렇게, 와, 빙과 세 번 쓰면은, 그, 리더 말고는 거의 대부분 죽겠네. 베일트코님 어서오세요. 네, 한 번 더 꿀잼 하시고, 투명인간 리카르도 한 번 더 해주시고, 전진 배치 하시면 될 듯. 자, 오네스트를 한 이쯤에, 자, 가서, 자, 여기서 투명인간을, 야, 이거 범위 넓구나. 이 마법 범위가 되게 넓으네. 자, 여기서 투명인간, 한 칸 더 갈 수 있네. 자, 오네스트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멀리, 자, 요 위치에서 투명인간을, 칼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1대의 마법사는 마법사가 아니었군요. 그러게요. 자, 나머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자, 턴을 넘깁시다. 이제 잠깐만, 혹시라도 2호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요 상태에서 세이브 할게요. 아, 지금 그 투명인간 사용 범위가 법사의 최종 마법의 범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법사 주변으로 쓴다는 그 마법이죠? 자, 위로 올라왔네요. 보자. 우드워드 반격. 아, 오네스트였구나. 아, 나 하민주, 잡네 그래도? 자, 암튼 오네스트 레벨 2 플러스 2. 자, 한 번에 2렙씩 오르네요. 치유의 날개를 익혔습니다. 자, 치유의 날개라는 스킬을 얻었는데 무슨 능력일까요? 자, 방어. 깡패 치료사. 아, 천지 여목. 자, 누굴 때리는 거지? 자, 우리 힐러가 굉장히 두들겨 맞고 있죠. 네, 마치 던전 앤 드래곤의 성직자 보는 기분.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리카르도를 올리고, 자, 일단 밑쪽부터 싹 쓸어줍시다. 자, 이쪽을 싹 쓸어버리고. 자, 일단 궁수는 죽겠지? 야, 라센이란 녀석은 확실히 요번에 요번 스테이지의 보스라서 그런지 되게 HP가 많고 방어를 강하네. 레몬푸딩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리카르도 레벨업. 뭔가 새로운 마법 익혔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뭐라고 했는지 못 봤는데, 뭐 아무튼 새로운 마법을 익혔죠. 자, 일단 내려와서 보스 좀 때려보고. 자, 21. 오, 23. 오, 레니스보다 세. 자, 그치만 우리 레니스에겐 이언타가 있죠. 자, 일단 보자. 루소를 내려서, 자, 요 녀석을 잡고. 자, 회피. 이거 뭔가 아까부터 느끼는 게, 그 중전사의 공격이 법사한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공수 623기님 어서오세요. 자, 케메이로 내려와서, 자, 요 녀석 잡고. 들어갔네. 자, 깔끔하게 마무리.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법사, 요 녀석도 잡아야 되는데, 자, 내려와서 일단 공격. 중전사는 구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구려서 그런 거였구만. 자, 그 다음에 아네스 내려와서, 자, 이 비안키라는 녀석, 아니다, 요 비안키를 2호로 막타를 치고, 자, 라센을 때립시다. 자, 이렇게. 네, 궁수는 중전사로 그냥 못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유일하게 케메이만 좋군요, 중전사는. 그럼 다른 중전사 애들은 별로 키워줄 필요가 없겠네? 그 몸빵용 아니면은. 그러고 보니까 치유의 날개라고 새로 스킬이 하나 생겼는데, 저건 무슨 능력이에요? 자, 일단 투명인간. 자, 요 비안키라는 녀석의 막타를 2호로 쳐주고. 아, 루스는 버리셔도 무난할 듯. 어허. 아, 힐이에요. 아, 좀 힐량이 높은 힐인가봐요. 아, 그렇군요. 자, 빠지고. 자, 그 다음 마법. 아, 그 네임드 중전사가 한 명 더 들어오나 보군요. 자, 이렇게 힐 써주고. 자, 다리안 레벨업.
자, 일단 요번 턴은 다 한 거 같죠? 자, 이제 턴을 넘깁시다. 자, 턴 종료. 자, 오네스트를 공격하는데 이거 설마 죽진 않겠지? 설마! 자, 일단 살았구요. 자, 방어. 아, 네임드 가디언이요? 어, 특수 클래스? 오호. 네, 굉장히 기대되네요. 특수 클래스라. 아, 죽어도 안 죽어요? 어. 자, 일단 요 라센이란 녀석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가 일단 우리 주인공하고 리카르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올라와서 라센을 주인공을 때리고 네, 골드러니? 아, 로봇 같은 애가 들어오나봐요? 캐롤 충사님 어서세요. 자, 일단 2연타째는 회피했네요. 자, 그 다음에 케메이로 마무리가 될까 이거? 자, 막타! 어, 좋아요. 어, 3 남았네? 자, 막타를 못 때렸네요. 자, 일단 케메이 레벨업. 자, 아네스한테 막타를 주도록 할게요. 자, 다행히 회피는 못했고. 아, 보시면 아하해요. 자, 아네스 레벨 플러스 2. 자, 이렇게 보스급 캐릭터들은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주네. 자, 요거 2호로 막타 칠 수 있나? 자, 17. 자, 요렇게 잡아주고요. 2호가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정감이 간다. 고추각사님 어서세요. 자, 이제 밑쪽에 법사 한 마리밖에 안 남았죠. 원래 파텍 같은 게임이었으면은 얘를 잡기 전에 최대한 그 뭐랄까 투명인간 노가다라던가 그런 걸 해가면서 경험치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겠는데 방송으로 그러는 거는 아무래도 좀 지루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대마구라는 스킬이 생겼네요. 자, 빙과탄. 네, 뭐 히트블레이드라던가 뭐 리커버리 뭐 그런거 네, 그런걸로 레벨 뻥튀기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을텐데 아무래도 요 게임은 좀 그러기엔 지루할 것 같으니까 자, 회피. 아, 게임 자체가 한판에 레버비 이상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 막 굉장히 어려워진다거나 그런 구간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자, 일단은 오네스트가 지금 HP가 7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니까 자, 올라와서 힐 한방 쓰고 네, 대마구는 4칸 십자열 공격. 아, 그렇군요. 아, 그렇죠. 오더가 갑이죠. 네, 그 뭐랄까 경험치 뻥튀기 스킬 중에 오더가 최고의 갑이죠. 자, 투명인간. 아, 중후반에 법사 슬슬 나오면 중전사 힘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적들 중에는 법사 한 명만 남은 그런 상태죠. 네, 상대가 힐러 있으면 힐러는 자기 자신을 치료 안합니다. 자, 일단 20이 남은 상태고요. 자, 루스로 간을 친 다음에 한 방이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힐러들의 경험치를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주고 넘어갈게요. 자, 힐. 아, 그러네. 제동 한 번에 경험치를 20에서 60까지 준다고요? 그래요? 되게 많이 주네? 자, 일단 치유의 날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이펙트는 일단 똑같네? 네, 적이 좀 많이 나온다는 듯. 아,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일단 자, 리카르도가 MP가 없네요? MP 다 썼구나. 오야, 그냥 일반 공격도 꽤 세네. 자, 회피. 아, 제동은 대보스 전에 필살 병기. 자, 그 다음에 우리 함으로 막타치고 넘어갈게요. 네, 보스들이 마력이 높아서 마방이 높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미션 컴플리트. 아, 법사는 양학용?
자, 요렇게 클리어했죠? 큰일이야, 레니스. 정보에 의하면 카다스가 공격받고 있다고 하네. 그러고 보니 카다스 마을은 레니스의 고향이잖아. 난 수도 방해를 위해 복귀해야 하는데 레니스는 곧바로 카다스로 가주지 않겠나? 왔던 길을 또 가네? 도레스 전하께는 내가 보고하지. 마을 사람들이 걱정일세. 빨리 카다스로 떠나주게. 자, 이거 왠지 돌아가면 그 주인공의 여동생이 죽어있는 거 아니야?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자, 일단 연희라는 캐릭터가 동료로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 가드. 얘는 가드면은 뭔가 탱커 같은 느낌인데 법사네. 자, 마술사의 문장 주홍의 플레일, 마술사의 문장, 중전사의 문장. 자, 훈련. 아, 이 판이 어려워요. 아, 그러면서 주인공 각성. 아, 보통 다른 게임 같았으면 그랬겠죠. 자, 일단은 아까 그 주홍의 플레일이란 걸 얻었으니까, 자, 요거를 케메이한테 껴줄게요. 자, 끼고 있던 건 팔고. 자, 그 다음에 무기점에서 뭐 쓸만한 거 있나 보고. 없네요. 자, 방어구도 없고요. 자, 요 상태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젠.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애들 누구였지? 연희 이런 애들을 다 보물찾기로 그냥 돌려버리자. 훈련을 시켜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자, 가드 보물찾기. 자, 요 정도면 일단 되겠지? 네, 라우라요? 라우라? 라우라가 보자. 일단 파티엔 안 들어온 녀석이네요, 지금은. 자, 일단 여기 세이브하고 출격해봅시다. 진아이다님 리하이어. 뭔가 이쁜 캐릭터인가? 아, 여동생! 여동생 이름이 라우라였구나. 아, 그렇구만. 자, 바람군은 침략의 손길을 수도 리그리아에 그치지 않고 이곳 레니스의 고향 카다스 마을까지 뻗치고 있었다. 특별한 병력이 없는 카다스는 바람군의 침략이 전혀 침략의 점에 바람의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다. 부상 치료도 뒤로 미룬 채 레니스 일행은 서둘러서 카다스로 떠났다. 야,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투명 인간 약 안 사가면 아마 로드 할 텐데. 아, 약이 또 있어요? 아, 그렇구나. 투명인간을 하는 거는 그런 약이 있나봐요? 진전제압은 아직인가? 저 그게 정말 몇 명 없습니다. 황금과 옷을 입은 전사가 방해하는 바람에 생각대로 되질. 네, 이 다음 판이 막판이라고요? 이 게임 벌써 끝나요? 설마. 저런 괘씸한 놈. 놈 때문에 계획이 엉망이 됐군. 가로아님! 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냐. 자, 이렇게 주인공 일행이 도착을 했는데. 아이, 나눠서 오네?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요 밑에 애들은 궁수랑 2호가 있는데 그 힐러가 없어가지고 이 밑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놈들이군. 이 자식들 왜 이런 곳을 얼쩡거리는 거냐. 아마 지금쯤 니 놈들의 수도는 붉은 기사 라센님에게 함락됐을 거다. 아, 그래서 어려워요? 아, 붉은 기사라면 우리가 회치였다. 이번엔 니 차례다. 우리 마을을 침략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다. 자, 스테이지 9 점령군을 물리쳐라. 아, 투명인간 약을 먹은 다음에 모여서. 아, 그렇구나. 네, 황금기사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정 턴이 지나면 알아서 나오나? 얘가 비룡이구나, 이런 애들이. 얘가 무섭다 그거죠? 네, 레니스로 다 쓸어버리고 천사의 날개로 천사의 날개가 살리기도 해요? 자, 일단 앞으로 가서, 자, 마법. 자, 빙과 이거를. 자, 자리가 안 되네. 자, 조금 더 가서. 언제나 후회님 어서세요. 자, 이쪽에서 빙과 요거를 이쯤에.
아, 나른 도마뱀. 네, 아군 근접 캐리어 한 대 때리시고 안에 수루금살시키면 됩니다. 네, 비룡은 소리치시면 올 겁니다. 아하하, 저 정도면 대마법사 아닙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요 누구야, 리카르도라는 캐릭터가 대마법사로 클 것 같긴 해요. 아하, 라파이어스랑 같은 상성. 자, 이거 전투가 좀 많이 빡세겠다. 자, 일단 가서 오네스트가 어그로를 먹을 테니까, 자, 이쪽 가서 오네스트한테 투명인간 써주는 게 나으려나? 자, 일단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자, 한 이쯤에서, 자, 여기서 힐을, 자, 얘한테 써주고 루스한테. 자, 일단 요 비룡들의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비룡이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힐을 써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케메이가 있네요. 자, 한 대 때려볼까? 얼마나 다나? 25. 오, 불 뿜네. 15. 자, 이거 굉장히 빡센 전투가 되겠네. 힘들 것 같다, 딱 봐도. 네, 리카르도, 와나비, 제동, 그건 뭐가 짱이죠? 아, 근데 와나비가 너무 약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별로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 보자. 하미 HP가 많이 아슬아슬한 상태인데, 근데 또 다리안을 이대로 냅두면은 얘네 비룡들한테 끔살될 것 같은데, 다리안한테 투명인간 써주는 게 나을라나? 아니면은 다리안을 뒤로 빼서 이 함한테 투명인간을 써줄까? 자, 일단은 한 이쯤까지 빠져서, 자, 투명인간 범위가 닿나? 안 닿네. 자, 여기서, 자, 투명인간을 함에게. 아, 네, 안 그래도 뭔가 딱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요번 시나리오는. 자, 일단 가서 일단 법사부터 잡는 게 낫겠지? 자, 법사를 먼저 제거할게요. 자, 요렇게, 원킬은 안 되네. 자, 1 남았죠? 그렇지만 레니스의 2연타, 요렇게 마무리. 네, 이 판이 막판 빼고, 아, 가장 어려운가요? 아, 그래요? 막판을 제외하고 가장 어렵단 말이죠. 자, 일단 2호가 반격을 당할 때 13이다니까 지금 HP가 43. 앞으로 나가도 되려나? 한 턴에 안 죽겠지? 자, 일단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자, 여기 세이브를 해놓읍시다. 자, 3번에 세이브하고. 남자면 닭공. 아, 그럼 가봅시다. 자, 공격하고. 아, 근데 지금 부활 스킬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2의 데미지. 자, 2연타 좋아요. 14가 남은 상태. 그래도 확실히 저 2호가 기량이 높아서 좋긴 좋다. 자, 일단 턴 종료. 아, 앞에 가면 비룡이. 아, 그러고 보니까 궁수 있지, 참.